자, 오늘 경선이 어떤 의미일까요?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. 뭐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달성했는데 좀더 차분하게 좀 결과를 짚어볼까요? 네, 어제 제주에 이어서 오늘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승을 이어갔습니다.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요. 네. 부울경에서 55.34%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. 누적 득표율도 53.51%로 과반을 유지했습니다. 특히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데요. 네. 추석 연휴 이후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,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 격차 점차 벌어지는 양상입니다.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 네. 지사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. 이 지사 측은 이 기세가 유지된다면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고 야권 공세도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지사의 기세가 눌리지 않고 있거든요. 어떻게 이유를 볼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경선 결과를 보면 이 지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어제 오늘 경선 결과는 대의원, 권리당원 등 민주당 내부 투표 결과가 대다수거든요. 네. 이 지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에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여론조사상으로도 이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등 네. 지지가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닌데요. 오늘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대장동이 오히려 야권의 악재가 됐다는 해석도 있고요.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내일 2차 슈퍼위크 때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2차 선거인단 50만 명의 표심이 공개되는데 네.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예.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사실상 측근으로 알려진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캠프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예.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,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 야권에서 제기된 이 지사 측근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,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. 예. 조금 전 경선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 다시 한번 대장동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,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 내부자들 영화 속 그 추억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.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. 네,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네. 이 지사가 인사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. 캠프 일각에선 수사 진행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